앞으로 계획은 뭐 더 이상 암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데 전혀 없이 지금처럼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떻게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니까 항상 감사하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뵈니까 또 더 반갑네요. 저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간암 판정받고 작년에 전홍재 교수님한테 그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한 66세 손흥현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집이 대전이었었는데 대전에서 옆구리가 좀 절려가지고 CT를 처음에는 초음파를 하고 CT 찍은 결과 암이라고 판정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게 됐죠. 적은 암도 아니고 암이 좀 크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고 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낙담 많이 했었죠. 그래도 뭐 어차피 치료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서울 병원 제일 처음에 갔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수술하고 치료 시작했습니다. 원래 B형 간염이 있으셨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검진도 하고 체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B형 간염 앓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한 5, 6년 전부터 B형 간염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간에 대해서 이제 다 낫은 줄 알고 그 후로 이제 검진도 안 하고 그게 좀 소홀했던 게 이렇게 병을 좀 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통 간암 환자분들이 B형 간염 가지고 있으시면 두 가지거든요. 열심히 체크업을 받다가 진단 받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체크업을 좀 잘 안 하시다가 이제 뭐 병이 좀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또 병이 약간 큰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환자분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진단 받으시고는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첫 내원실 환자분은 간암이지만 간은 수술해가지고 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폐 쪽으로 전이가 간 게 문제였고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폐 쪽에 전이 된 소견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종격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랫레벨에서 보면 여기 또 덩어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소견이고요. 암수치는 한 4,6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센트릭 아바스틴 사실 효과 보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보시는데 환자분은 한 3개월 치료하고 나서 봤더니 병이 좀 커지고 암수치도 4,000에서 7,000대로 올라가는 소견이 보여가지고 저희가 이 약이 좀 효과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렌비마라는 약으로 바꿨고요. 렌비마 바꾸고 나서는 병이 살짝 좀 쪼그라드는 듯해요. 이 보면은 처음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4개월째 됐을 때 반응 평가를 했을 때는 조금씩 다시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암수치도 7,000에서 3,00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6,000대로 올라가는 소견이 보여서 하는 수 없이 또 넥사바 약제로 이제 들어갔었고 넥사바 2개월 치료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암이 계속 커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보이고 암수치가 6,000 정도 됐었는데 25,000까지 올라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면역항암 치료 병합 치료인 여보이 옵디보를 저희가 결정을 해서 치료를 했고요. 보시면 여기 보이는 병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요. 뭐 가장 최근 사진 보시면 이게 사실 제가 잡아놔서 그렇지 거의 흔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암세포들이 뭐 아주 미미하지만 1cm 안 되는 병들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흔적들만 남아있는 건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1.3이라는 수치인데 그 밑으로 나오고 있어서 뭐 너무 치료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아마 환자분이 느끼시거나 이런 것들이 극히 없으실 거, 드물 걸로 생각이 돼요.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제 암 수치만 정리해 놨거든요. 2020년 7월 달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21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4000에서 시작해서 뭐 티세 나바스다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뭐 떨어질 때는 3000까지 떨어졌지만 뭐 올라갈 때는 또 6000 이렇게 올라갔었고 넥사바스고는 25000까지 올라갔었던 수치가 여보 옆디보 치료하고 나서는 뭐 벌써 5000대로 확 떨어졌고 그다음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면은 거의 지금은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까지 많이 좋아지신 상황입니다. 저는 잘 안 보는데 저희 딸이 그 카페에서 아마 그 카페지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소개받고 그래서 아마 오게 돼갖고 처음에 걱정 많이 했죠. 뭐 항암제도 뭐 한 가지만 쓴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티센트리 아바스틴스부터 넥사바 렘비 뭐 여러 가지 쓰다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보 유업지부가 그래도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게 저한테 잘 맞아서 지금 그래도 뭐 정상인처럼 활동을 하라고 하시고 뭐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들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뭐 조심은 하는데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흔하지는 않아요. 면역항암제 보통 하나에 들면 그 다음 다른 면역항암제는 좀 안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1차 치료에 티센 아바스틴에 이미 내성이 생겼잖아요. 4차 치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먹는 약들을 쓰고 다시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면역항암제이긴 하지만 여보 엽디보를 쓰고 나서 사실 반응이 꽤 좋은 케이스들은 사실 저희 기관이 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 물론 처음 여보 엽디보를 쓰신 분이 반응률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티센 아바스틴 쓰고 나서도 이렇게 여보 엽디보에 반응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절대 뭐 포기할 일은 아니고 소중한 치료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항암치료 뭐 면역력 뭐 명활항암제라고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게 심하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병이라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수술한 지는 4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기초체력 조금 떨어진 거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뭐 커다랗게 변한 건 없고 오히려 뭐 기분상으로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다른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나타날 때 암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부차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손상을 받는 제일 쉬운 기관 중에 하나가 이런 호르몬 관련 장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만 잘하면 얼마든지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요 관련 약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걸로 지금 약 먹으면서 조절을 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면역 반응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서 물론 이 부작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면역항암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환자분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꽤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암에도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신경을 좀 썼죠. 식단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저기 식단 조절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먹으라는 거 위주로 해서 피하라는 거 피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운동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게 심하게 운동은 못 하겠고 그냥 걷는 운동 3보 정도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네. 너무 무리한 운동이 맞진 않아서요. 오히려 무리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네. 좀 몸살기도 하고.
네. 아,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사실은 이게 많이 가본 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티센트리 아바스틴 쓰고 렘비마 쓰고 넥사바 쓰고 그리고 나서 여보 옆디보 또 다른 면역 항암 치료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를 최근에 경험이 좀 많이 쌓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어떨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뭐 좋은 반응을 보여서 너무 좋고 환자분이 이 치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수치 좋아지고 CT 촬영 결과 좋아지고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뭐 제가 궁금한 거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항상 그때 뭐 제가 궁금해할 거 없고 신경 쓸 일 없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티센트리하고 아바스틴 할 때는 이게 항암 치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전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항암 치료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을 하시고 없으면 또 환자분이랑 비슷하게 이게 진짜 약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작용 없어도 효과 나타나는 분은 꽤 많고 사실은 한 50% 가까운 환자분들은 별 느낌 없이 보통 맞으세요. 그리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변 검사라든지 혈압을 체크했을 때 나타나는 거라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아서 한 절반 이상 환자분들이 별 느낌 없이 받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렘비마는 어떠셨어요? 그 다음 렘비마는 그때 당시 좀 고생을 좀 했어요. 렘비마는 이게 지혈이 잘 안 돼갖고 코피가 많이 나. 코피가 그냥 밥 먹다가도 그냥 내가 뭐 그냥 특별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피가 좀 나오고 그래갖고 집 앞에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자꾸 여러 번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좀 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렘비마 기간 동안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고 넥사바 먹을 때는 넥사바 먹을 때는 조금 먼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손발이 이렇게 허문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생식기 주변이 이렇게 잘 허물이 많이 벗어가지고 그거 좀 고생 좀 하고 몸살기가 좀 많이 심했었던 거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 손발 껍질이 벗겨지거나 뭐 그게 다른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 지금 뭐 면역 항암제 들어 여보 옆디보 들어가고 나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뭐 이런 거는 좀 부작용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거의 1년 한 8, 9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여보 옆디보 처방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 반응을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길어지면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갑상선 쪽에 좀 부작용이 있었고 부진피질 쪽에 좀 그런 게 있었고 피부 트러블도 없었다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두드리기도 이제 가끔씩 나서 이제 서방 선생님이 이제 처방해 주신 대로 뭐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흔하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의 일환이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거는 저희가 보통 루틴리 다 피검사를 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이 특별히 증상을 막 느끼기 전에 보통 찾아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증상을 뭐 이렇게 호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면역 항암 치료를 하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근데 이제 피부 트러블들은 확실히 좀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볍게는 가려움증, 뭐 좀 심하게는 뭐 이렇게 피부 색깔이 하얗게 바뀌는 뭐 백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반응 치료 결과들이 좋아서 너무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낙담하시지는 말고 이게 좋은 치료 반응이 나타나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증상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그걸 다 슬려줄 수 있는 약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처방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괜찮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심해서 심하게 트러블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지.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저는 걱정이 돼서 피부 질환이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약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안 먹어도 그냥 견디고 넘어갈 정도니까 심한 부작용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걱정이 돼서 그냥 아 이런 정도구나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예, 일반 약들은 다 복용하셔도 됩니다. 양약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저희가 정확한 성분을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모든 약들은 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떤 약인지를 알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저희가 좀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들 그리고 이제 즙을 많이 내려서 드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에 한꺼번에 좀 무리가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면역항암 치료가 아니라 간 쪽에 문제가 있으신 특히 간암 환자분들은 다 모두가 해당되시는 거라서 그거 말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양약 드시는 거는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더 이상 암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데 전이 없이 지금처럼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니까 항상 감사하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스케줄이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처음에 여보의 옵디브는 3주 간격인데 옵디브 단독이 들어갈 때는 일단 2주 간격으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필요하면 지금 치료 기간이 꽤 안정화됐기 때문에 뭐 조금 늘리거나 이러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좀 어디 가족분들 여행 다녀오시고 이런 것도 여행 가능합니다. 많이 가고 싶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간암 판정을 받고 생각했던 그 절망했을 때보다는 의료 선생님들이 좋으신지 약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웬만하면은 암도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낙담할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르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뭐 못 고칠 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뭐 간암뿐이 아니고 다른 암 걸리신 분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하면은 뭐 불가능은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저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뭐 이제 암 저도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입원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 들어보면은 치료 효과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게으르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고 저도 결과 볼 때는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긴 하는데요. 면역 항암 치료는 큰 장점이 한번 효과가 있을 때는 장기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상당한 환자분들이 또 완치에 이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서 지금 여보의 옵디보의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뭐 치료 효과 이렇게 오래오래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래오래 계속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랬으면 젠데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밖에 오전에 눈도 오고 했었는데 멀리 세종에서 여기까지 다른 환우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잘 치료받도록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